제가 그래도 미국에 1년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햄버거 가게에 갔어요. 주문을 해야 되는데 뒤에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냥 번호 써 있잖아요. 그럼 그냥 1번 세트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뭐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겨우 손짓으로 저 사람 먹는 거 이라고 시켰어. 근데 그 다음 얘기 아세요? 야,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제가 이랬는데 너무 웃겨.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전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서 있었어요. 어떤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여기서 먹을 거냐 나가 보장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국 분이. 그러니까 이걸 빨리 얘기하니까 here to go. 그래서 우리도 to go 하실래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to go는 가지고 갈래. here 여기서 먹을래. For 그거를 here. 여기서 먹을 거냐 or to go. 근데 이것도 here to go를 좀 끊어 주면 좋은데. 여러분. 아, 귀찮은 거야 인생이. 여러분. 왜 그러잖아. 보장이요? 이거죠 이거. 네. 이거 있는? 피자를 우리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한국에서 피자 주문하면 어떻게 하세요? 피자 주문할 때 그냥 뭐 아파트 사시면 여기 몇 동 몇 호인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무슨 무슨 피자 갖다 주세요 그러잖아요. 미국은요 전화하잖아요. 상대방이 먼저 질문을 해요. 나는 준비가 안 되는데 대답할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난 준비한 문장을 이야기를 했어. 똑같은 말을 한 10분을 한 거야. 결국 저기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문화를 몰랐다고. 저기서 먼저 질문이 뭐냐면 phone number please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런 거야. 왜 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 왜냐면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그쪽에서.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 뭐 콤비네이션 피자다 하와이안 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 뭐 할 거냐 위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로 처음 가가지고는 주문을 못해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이게 버벌이라 그래서 그 언어로 통하는 게 뭐 많이 잡는 사람 30%라고 하는데 나머지 한 80% 이상은 그러니까 언어적인 요소가 20% 이상 안 되거든요. 근데 전화는 100%를 다 그 언어적인 걸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저는 한국말로도 전화 통화하면은 저 사람이 뭔 말인지 잘 캐치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처음 부산 와서 그랬어요. 항상 위에 분이 지시를 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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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려가. 아까 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투리로 맨 뒤 안 껴! 막 이러면 너 지금 이게 뭔 말이야? 안 있는 겨? 아니 아닙니까요? 그래갖고 그냥 대답 안 하면 화내실 것 같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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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러니까 알죠? 뭐 이러면 아 이게 한국어야 뭐야? 이래서 꼭 내려가서 질문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한 친구가 그때 수능을 그 친구도 서울대를 갔어요. 네. 근데 거의 만점을 받았던 친구였어요. 수능은 만점을. 네. 근데 미국에 이제 여름방학 때 서울대 다니다가 1학기 때 놀러 왔는데 저희 집에 한 달 있었어요. 서울대 다니니까 수능 영어를 만점 받았다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가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랑 같이 로데오라는 그 베벌리즈 그 쇼핑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 정말 큰 덩치가 큰 흑인 여자분이 뒤로 이렇게 뭘 보다 이렇게 오는데 제 친구가 얘도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발을 밟은 거예요. 걔를. 또 근데 미국 분들이 보면 이게 액션이 좀 과하시잖아. 아, 그렇지. Are you okay? Are you okay? 난리가 난 거예요. Oh, I'm sorry. Are you okay? 이랬어. So sorry. 이 친구가 당황을 한 거야. 보통 Are you okay? 그러면은 이수규준이 자, 뭐 얘기했을까요? 다시 해볼까요? 뭐라고 할까?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발음 좋아. No problem. 자, 뭐 했을까요? 웁스? 아니 뭐 괜찮다. 뭐 한국말로? 괜찮다. 나 I'm 괜찮다니까 I'm fine 했을 것 같아. 아니 I'm fine. I'm fine 했어 진짜? 아니 그럴 것 같아. I'm fine and you? 이래. 아니 빙고 진짜? I'm fine 맞잖아. thank you 그런 거야.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Go away 그러는 거야. 우리 왜 영어 중학교 영어 보면은 and you 나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oo. 이거에 주입식 교육에 자기도 모르게 태어난 거야. 근데 영어는 이게 흉내를 잘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영어를 말을 잘하려면 영어 잘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흉내를 잘 내야 돼요. 왜 우리 애기들 보면 지나가다가 뉴스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뉴스원 이렇게처럼. 엄마 저거 뭐예요? 저게 뭐야? 그러면 엄마가 뉴스원 그러잖아요. 부산 사람이면 뉴스원 이러고. 그러면 엄마의 소리를 따라가. 어르신들 밑에서 큰 아이들을 보면은 언어 체계가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죠. 사투리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떼 잠을 쇠를 쇠떼 나 이런 애도 봤어요. 내가 들었던 소리를 따라 흉내 내는 거거든요.
라디오 이렇게 틀어놓고요. 저는 아나운서가 아나운싱 할 때 그걸 그냥 따라 읽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도움돼요. 막 그 따라 읽으면 문장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에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 그러니까 언어가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보면 화났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 화났어. 어, 이러면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 어, 그래. 그렇죠, 그렇죠.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뭐 와우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지. 영어를 못하는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그 뭐죠? 1차 언어 중추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형성되는 시기에 모국어를 안 배우고 영어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언제 형성되는데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해서 이제 형성이 되죠. 근데 뭐 지금 막 엄마 아빠 하는 애들한테 벌써 영어를 집어넣어 놓으면 이 프라이머리 그 랭귀지 센터에 영어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고 애가 생활은 한국식으로 하면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아주 바보가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애들은 우리하고 얘기할 때 표준어를 쓰고요. 아니, 언어 체계 자체가 네. 한국말 안에 사투리는 그냥 방언이잖아요. 아, 한국말 안에서는 근데 괜찮은데 이 한국말에 그 언어 체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거기다 외국어를 집어넣어버리면 걔는 그 외국에 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마더텅을 잘 못하면 그 후에 외국어가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기 영어 교육에 아주 반대하는 사람인데 몰입식으로 막 또 시키고 이러면은요. 그 미국의 국력이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일단 한국말을 잘해야 돼요. 일단 한국어 베이스가 잘 돼 있는 뒤에 영어 하는 게 좋다. 그럼요. 그리고 영어를 엄마 아빠들의 컴플렉스를 자식한테 이렇게 한풀이를 하는 식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고 그 회화라는 거는 필요할 때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내 하는 말을 저 서브웨이 종업원이 못 알아듣는 거는 걔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네. 제가 하는 말을 오바마나 뭐 대통령들은 다 이해한다고, 국회의원들은. 반기문이 그렇게 영어를 해도 다 알아듣는데 그렇죠, 서브웨이 종업원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반기문 그 대사가 그 사무총장이 훨씬 좋은 그 프로나운시에이션이 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한국인 티를 내면서 영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제 아들하고 제가 한번 설전이 붙었어요. 또 봉준호 감독 왜 수상소금을 영어로 잘하는데 영어로 안 왔을까 했더니 저희 아들이 왜 영어로 해야 돼요? 그럼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로 하고 자기네가 알아듣든지 자막을 넣든지 하면 되지. 궁금한 사람 밑에 자막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영어 할 줄 알면 전 세계 언어인데 영어까지 하면 멋있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럼 대부분의 나라보다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해요. 기본 수준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이거 한국은 이거 미국의 식민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 친구들한테 니네는 왜 그렇게 한국어가 안 느니? 제가 물어보면 중국 친구들은 한국어가 빨리 늘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어 모르니까 자꾸 한국말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한국어가 빨리 느는데 외국인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영어를 한대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영어를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사람들 마음에는 영어에 대한 열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이라 그러면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나이 들어서 네. 그냥 나이 들어서 어느 나이 영어 공부를 한다 이런 네네. 분들이 저, 있잖아요. 예, 예. 뭐 두뇌 개발이나 합니다, 이런 것 저녁에. 때문에 네.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어, 진짜요? 다 스트레스예요 혹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영어 신문 읽는 거는 저는 절대 찬성이고 그런 거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회화를 막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거는 저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네. 야, 이거 너무 다르다. 저는 좀 반대인 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셔서 저희 아버지 영어 한마디도 못 하시거든요. 어느 날 그 멕시칸 식당을 가셨는데 그 사장님이 한국전을 참전했던 용사셨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처럼. 제가 옆에 있었는데 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근데 네. 그날 저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를 못해서 깝깝했던 적이 오늘이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친구를 사귀려고 그렇죠. 저한테 한마디만 가르쳐줘, 한 문장만 가르쳐줘 이렇게 하셨어요. 한 몇 달이 지났나? 우연찮게 또 갔어요. 기본적인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하신 게 아닌 거지. 목적 자체가 친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친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번역기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맨투맨, 페이스투페이스로 그냥 뭔가 교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 니즈가 다른 것 같아. 외국에 외국어를 배우든 그 상한 레벨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그 친구 같은 사람을 하나 이렇게
만나서 뭐 같이 뭐 밥도 먹고 할 정도. 엄청 높은 거, 그 정도라니요. 그거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언어를 전 세계 모든 언어로 해봐야겠다는 게 제 목표예요. 했습니다. 자, 오늘 영어에 관한 얘기, 정말 쓸데없는 얘기부터 쓸모 있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요.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영어를 나름대로 잘하는 방법을 해왔던 방법 중에 어차피 영어에 대해 뭐 과장님 초지 일관 안 해도 된다 미루셔도 됩니다. 엔딩을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나타났을 때 바로 뭐 구글이나 네이버로 검색해서 발음을 해본다. 네. 그거 좋았고. 네. 저는 그 우리 그 음악 프로그램이 거의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찾아보면서도 뭐 해석 다 해야 되니까. 학교 다닐 때는 수능 영어 1등급 나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아무튼 읽기하고 빨리 읽기하고 이해하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해외 공부는 영어 말고 다른 제2외국어들도 영어와 같은 비중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좀 속된 말로 쪽팔림을 무릅쓰라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던졌을 때 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What? 그러면 이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저는 운전하고 다니다 간판이 보이면 그 간판을 영어로 바꿔봐요. 문제는 이 훈련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데 혼자 하고 끝나. 이게 자신을 믿어. 자신을 믿어. 요즘 그 앱 나왔어요. 아 갖다 대면 예, 번역이 되는 앱. 아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고야겠네요. 어, 있어요, 있어요. 다 파워에도 다 돼요. 이미지. 네. 네. 요즘 말만 해도 다 되는 것도 있어요. 하는 말 힘들어. 아, 그런 필요 없겠지. 이제는 이렇게 꽂고 다니면 다 그 나라 말로 해도 우리 말로. 이거 오늘 명확하게 갈리네요. 이제. 그것도 나와요. 공연 볼 때 자막 안경. 자막 번역 안경. 아 지금 오늘 영어 하자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안 할 방법만 지금 찾고 있습니까? 자, 영어에 관한 얘기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응팔 토크 시골별 밤 라떼는 말이야. 예, 오늘은 영어 인사로 좀 끝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진짜? 바이.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